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80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중생이 마음에 그 많은 기유를 가지면 온몸이 가볍고 맑아지며 마음의 주문이나 보인을 가지면 돌아봄이 웅장하고 굳세지며 마음이 하늘에 나고자 하면 꿈속에서나 상상 속에 늘 날아다니고 마음속에 부처님 나라에 살고자 하면 성인의 경지가 아득히 나타난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부는 정을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에 대한 거지요. 상은 그 다음에 외부에 나옵니다. 결론이 그거요. 아나나 모든 애정은 비록 다르나 애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정적인 그런 욕심도 애가 되고 또 성적인 그것도 애가 되고 남을 원망하거나 또는 사랑하거나 좋아하거나 한 것도 그것도 애가 되고 돈이나 재물 같은 것을 욕심내는 것도 그것도 애가 돼요. 모든 애가 비록 닳기는 다르나 무르성질이기 때문에 물이 흘러 맺히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물과 같아서 애수가 흘러가지고 맺혀서 맺히는 것은 동일하다. 다 흐르게 되는 것은 동일하다 그 말이죠. 맺을 결자는 별 뜻이 없어요. 동결과 같이 어는 것을 동결이라고 하죠. 얼음이 어는 거. 동결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요? 예? 겨울에 추우면은 얼음이 어느 날 동결한다고 하지요. 또 물자가 딸리면은 물동량이 좀 가면은 동결시키죠. 창고에다 딱 넣어놓고 한 것도 동결이죠. 그러면 동결의 반대말은 여기서 말한 유동일 건데 유동을 또 유결이라고 한 거예요. 유동이 바로 유결이래요. 동결과 같이 동결의 반대말이에요. 유결하는 것은 이 동일하다. 흐르는 것은 다 흐르다가 또 그 오래오래 굳어지면 또 결이 되죠. 얼음 덩어리처럼 원한이 맺힌다 가지요. 애정이 빼 골수에 사무치면은 그게 유결이 되죠. 애정이 흘러가지고 맺히는 것이 유결이죠. 유결하는 것은 이 동일하다. 윤섭은 불성이라 윤섭하는 것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 용축하나니 자연이 떨어짐을 추락함을 따르나니 이것을 내분이라고 한다. 내분은 총 결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섭이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윤섭이죠. 물은 축축하고 물은 그 윤택한 미끌미끌하는 그런 활성이 응활성이 어시 저 윤이죠. 물기운이 다 윤섭이라요. 윤섭은 물기운은 올라가지 못해. 불기운은 올라가지만 물기운은 물은 밑에 낮은 대로 자꾸 흘러가지요. 그러니까 자연이 떨어짐을 따른다는 것은 추락한단 말이에요. 아래 하계로 지옥이나 아귀나 축생이나 사막도 같은 데로 떨어지게 된다 말이에요. 그것을 내분이라고 말한다. 여기는 좀 자세하죠. 옛날에 저우에서는 내분, 외분으로는 설명을 안 했죠. 근본 원리는 똑같이 설명했지만 그 설명하는 각도를 조금씩 이제 다른 방법으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분에 대한 설명이라요. 아나나 외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중생의 분외다. 중생은 신분 밖의 것을 외적인 것을 외분이라고 한다. 몸 밖으로 생각이 발동해서 생각이 몸 밖에 주로 작용하는 것이 외분이죠. 몸 안에서 작용하는 것은 내분정이라 했고 몸 밖으로 생각이
몸 밖으로 유산하는 거, 몸 밖으로 생각이 유탕하는 것은 그냥 외분이라고 했어요. 모든 가랑을 인하여 허상이 발명되고, 가랑이라 해서 몹시 그리워하는 것이 가랑이요. 갈증날 때 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과 같이 그 상대를 굉장히 가랑하죠. 그 전에 박태선 장로의 친도들이 박태선을 굉장히 가랑해서 실제 박태선 장로가 이제 발바닥 그 발 세수강을 서로 먹으려고 했답니다. 거기 교인들이 말하던데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가랑심이 그렇게 하면 뭐 그렇게도 갈 수 있죠. 발 씻는 물도 서로 먹으려고 해요. 예정에 너무나 섹스에 강한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그 남근 여근을 막 핥고 가잖아요. 사실은 보통 때는 추해서 더러워서 냄새도 쿠쾌할 끼고 안 좋은 것 같지만 서로 핥고 빨고 하는 것도 그게 가랑심에서 가까거든. 그 가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세족수가 동이 난다는 거예요. 발 씻는 물이 남아나지를 않아요. 박태선 장로 발 씻는 물이. 가랑으로 발명하여 허상을 발명한다. 헛된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허상이 발명된다고 하는 것은 허상이 발동한다는 말이 말을 발명이라고 했어요. 개발된다는 말이에요. 요즘에 발명이라고 한 것은 그 과학자가 가령 전기를 발명하든지 무슨 것이 저 원자 핵을 발명하든지 하는 그 발명과는 다르죠. 허상이 발명한다는, 허상이 개발된다, 허상이 발동한다 그 말이죠. 여기서 개발 저명이라는 뜻이에요. 개발해서 저명한단 말이에요. 이 개발이라고 쓰죠. 두드러진 것이 저명이죠. 개발 저명, 그것이 발명이라. 발명이라는 것은 뭘 새로운 것을 무슨 발명한 것하고는 다르죠. 사람이 몰랐던 것을, 모르고 있던 것을 개발해서 발명하는 것하고는 조금 말 뜻은 약간 다르죠. 허상이 쌓여서, 생각 자체는 허망이거든요. 생각이란 것은 실체가 없으면서 공연시 뭐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가상적으로 가잖아요. 가상이 바로 허상이라요. 허상이 쌓여서, 허망한 생각이 쌓여서 쉬지 않으면 능히 승기를 내나니라. 거기에 승기가 나와요. 승기란 말은 보통 기운이 아니라 수승한 기운. 그러니까 좀 상당한 그 훌륭한 기운을 낸다 말이에요. 기승을 부린다고 가지요. 거꾸로 하면 기승이요. 여름철에는 모기가 기승을 부리죠. 모기가 승기가 100배지요. 여름철에는 가을 서리 올 때는 모기 입이 비틀어져 가지고 승기가 저하되지요. 그래서 옛날 것이죠. 토동파 삼회당명에는 이런 말도 나오죠. 옛 고서에도 나와요. 인중기 승천이라. 토동파 것이 이제 그래도 나오고 옛말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아이고, 인중기 승천이라. 사람이 많으면 하늘도 이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적을 때 말이지. 그래서 민심이 즉 천심이라. 인심이 즉 천심이라. 사람이 많으면 뭐 하늘은
기운보다 사람의 기운이 팽배하면 하늘을 능가한다는 말이죠. 성천. 성천하면은 그건 이제 인성기지. 사람이 성한 기운이지. 인성기. 인중기 성천이라는 그 말 자체가. 승리를 하거든. 이기는 것을 승리한다고 하죠. 그런 승기를 낸다. 그러니까 성한 기운, 큰 기운을 낸다 말이죠. 그 허망한 생각이 별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물방울 하나는 별것이 아니지만 물방울이 많이 쌓이고 쌓이면 큰 산도 무너뜨리고 큰 군함도 막 파손시키죠. 큰 풍파 칠 때는 이만한 것이 저 줄로 철사줄로 되게 묶어놓은 것도 팍팍 결단 나서 그냥 부러진다고 하잖아요. 큰 파도 치버리면 그게 폭격같이 폭탄같이 폭발적인 그 힘이 그 승기와 비슷하지요. 그러므로 중생의 마음에 금괴를 가지면 몸이 경청하고 계행을 잘 지키면 몸이 가뿐하고 몸이 청정하다만 나는 계를 잘 지킨다는 그 자기 감상을 갖고 있거든. 생각을 마음으로 주인을 연지하면 주인하선 주문이죠. 주문이나 이런 비린 이런 것이 이제 결이 나는 거 밀교에서 가는 거죠. 그런 것을 갖게 되면은 생각에서 갖게 되면은 고면이 웅이하고 돌아볼 곳자 돌아볼 면자요. 웅이 웅장하고 씩씩하다. 씩씩할 어자. 자기가 주문을 많이 외우는 사람은 일거일동 이렇게 고개를 좌로 돌리거나 우로 돌리거나 시선을 돌리는 것이 고면이죠. 그때다 웅장하고 씩씩해. 내가 주문을 외운다는 그 근기가 있고 주문의 그 신비력, 신통력을 내가 얻게 된다 해서 마음이 좀 상당히 고자세죠. 기분이 상승해요. 그 저 주문 같은 건 많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전우자우 주위에 부처님이나 호법선신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고 그런 감상을 하지요. 그래서 돌아보는 것이 웅장하고 씩씩하고 마음이 천상에 나고자 하면 이건 다 생각이죠. 동경하는 마음이죠. 마음이 천상에 태나고자 한다면 꿈 생각이 날아서 들고 그러면은 꿈에 날아다니고 그렇게 번역을 했구만. 꿈 생각이 날아든다. 꿈에 몸이 허공을 날아서 천상 가는 꿈도 꾼다는 말이야. 주사야몽이죠. 낮에 생각하는 것이 밤에 꿈도 많이 되지요. 마음이 또 불국에 있으면 부처님 나라에 극락세계 가기를 희망하거나 저 약사 부처님 만월세계 가기를 희망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성인의 경계가 극히 나타나요. 극락세계 극락불국토 극락경토 같은 거 또는 만월경토 같은 것이 나타나요. 생각으로 감상적으로 꿈에도 그렇게 나타날 거고 현몽도 그렇게 될 거고 선지식을 섬기게 되면 선제동자처럼 선지식을 받들게 되면 신명을 가볍게 여기느니라. 위법망구라고 하지요. 법을 위해서는 자기 몸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선지식께 법을 배우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는 위법망구에서 자기 신명을
가볍게 본다 말이야. 신명을 그렇게 뭐 애착이 없다 말이야. 그러니까 선제동자도 불 속에 뛰어 들어가냐,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갔죠. 위엄조광. 위엄조광 그 선지식한테 가서 불무대기 속에 들어갔잖아요. 바수밀려한테도 그랬고, 맹화추에 들어갔죠. 거기까지는 이제 생각에 대한, 외분이죠. 아나나 여러 가지 허상이 비록 다 다르나, 허망한 생각이지만은 우리 중생에게 그만한 영향력이 대단하죠. 아까 정도 망경이지만, 허망한 정이지만은 그게 중생에게 그, 작용하는 것이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인과가 예견하죠. 중생계, 중생한테는. 허상이 비록 다르나 경거함은 마찬가지다. 경거란 말은 생각은 아까 감정과는 달라가지고 그 불과 같아서 가벼워서 위로 뜬다 말이야. 상승하는 것이 경거지요. 생각은 가볍고 정은 무겁다 말이죠. 정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정은. 정은 중탁이요. 무겁고 탁하고 푸중하죠. 또 생각은 다 허망하지만은 여기서 말한 경청이죠. 경청. 경청이 중탁의 반대 말이죠. 그걸 경거라고 표현했죠. 경거. 가볍게 든다. 경거라. 여기는 윤추라고 표현했고, 윤추. 빠지고 떨어진다. 기동하는 것은 침몰하지 아니한다. 날아서 움직이는 것은 침몰하지 않지 않아. 갈매기는 그러니까 날아다니니까 물 속에 안 빠지고 물 위에 잘 다니죠. 기러기 같은 거. 생각은 날아다니는 새같이 침몰하지 아니하며 자연이 초월한다. 육지에 사는 동물이 헤엄칠 줄 모르는 동물들은 그냥 물속에 끌어앉아 버리죠. 침몰당해 버리죠. 그러니까 육지에서 사는 무거운 그 동물 헤엄치지 못하는 그 동물과 같은 그게 바로 정이요. 정이 그와 같죠. 침몰하지 아니하며 자연이 초월하나니 이것을 외분이라고 하나니라. 그것을 외분, 외분 그 생각이라고 말한다. 아까 내분 정이라는 것은 설명했고 여기서는 이제 외분 생각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런 말미암아 칠취 윤회 칠취 세계가 벌어지는 그런 과정이 생기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만합시다.